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일요일 뉴스와이드 2부입니다. 대선 때 한창 이슈였던 사드 배치.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엔 더욱 요란합니다. 여기에다 인사청문회까지 겹쳐서 정치권 갈등 날이 섰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모시고 이 문제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 예고했다시피 사드 배치 문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파문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 의문점은 국방부가 사드처럼,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죠. 이런 민감한 문제인데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의문을 남고 있는데, 먼저 최원식 전 국민의당 의원님. 네. 국방부가 보고를 누락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네, 정황으로 네. 봐서는. 그러나 이유는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설명이 네.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떻다고 보세요, 이거는? 지금 사실관계가 사실은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네, 이제 보고 내용 일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죠. 전체가 보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봐야지 좀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좋게 보자면은 예. 청와대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이래서 누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가 생각하는 사드 문제의 중요도와 국방부의 중요도가 다르다기 다른다는 특히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사실 사드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그쵸, 예, 반응을 예. 줄곧 보여왔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일 어떤 의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판단을 좀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아니면 일부러 은폐한다든지 아니면 뭐 축소한다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거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어떤 국방을 담당하는 그 이 시스템의 차이. 그게 제대로 원활히 같이 작동이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격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약한 이유로는 일단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뭐 이 정도면은 뭐 이건 단 소통의 문제인데 그러나 약간 후자로 말씀하신 거는 국방부가 뭔지를 감추려고 한다. 아니면 내지는 문재인 정부가 잘 사드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건 다 알려진 건데 국방부가 이걸 추진해 왔어요. 그렇다면 자기 방어 차원에서 뭔가를 소극적 보고의 태도를 보인 게 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하거든요. 자,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이 문제 이유가 뭐라고 좀 보세요. 저는 우선 저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보고 누락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누락은 전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누락 예, 정도까지 예, 볼 건 아니다. 예, 용어에 대한 해석의 차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하는 쪽하고 받아들이는 쪽하고 네. 조금 이해도가 달랐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청와대에서 보고 누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고 그렇죠. 충격을 받았다고 예, 예, 하고 예.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은 아 이거 해프닝성이지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들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로 보고 왜냐하면은 국민소통 수석은 뭐 기자실에 와가지고 이게 의도적으로 누락한 거고 6기로 돼 있었던 것이 지워졌고 그리고 뭐 있었던 것이 여러 차례 수정 과정에서 그렇죠. 두루뭉실하게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보고가 되었던 내용이 뭐 누락이 돼 빠졌다 이렇게까지 네. 설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용어에 대한 해석을 전혀 못한 거죠. 그 뒤에서 국방부에서 밝힌 내용이 있잖아요. 정확한 보고 내용은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드 체계를 전개했다는 거거든요. 사드 체계를 전개했다고 하는 그 얘기 속에 체계라고 하는 건 한 개 포대가 6개 기로 구성된다고 하는 그렇죠. 것. 예. 전개가 됐다는 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동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다 포함된 얘기거든요. 이미 그리고 2기가 배치되는 거는 얘기가 됐지만은 그럼 4기에 대해서 얘기 안 된 것 아니냐. 4기가 이동하는 모습이 YTN 방송을 통해서 줄줄줄줄 다 나갔어요.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는 처음 2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가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해명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 그런 게 보도가 좀 됐었어요. 아, 그럼요. 됐었죠.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건 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안보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의 문제가 조금 좀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외교관 출신이다 아니면은 다른 분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국방 문제를 모른다 얘기하기 이전에 안보실장 정도가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 인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한민국 국방장관하고 점심 먹을 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미 국방장관까지 지금 보도가 된 게 그 아닙니까? 내기가 더 들어왔다면서요? 얘기하니까 한미 국장관이 아니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한 장관 입장에서는 엉뚱하죠. 이미 여섯 개 들어와 있고 근데 내기 더 들어왔냐고 물으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이해 저 각도가 달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기가 더 있다는 건데 그 설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영 실장이 거기서 발끈해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가 몰랐던 거 비밀리 들여놓은 건가? 그래서 비밀리에 보고를 누락하고 이런 용어 자체가 지금 자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뭐 숨고르기 들어갔다는 표현도 하고 아 이게 우리가 너무 오버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오해가 있었고 문제에 대해서 좀 아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더라도 네. 이렇게 크게 떠벌릴 일 아니죠. 떠벌려 될 사안 아니에요. 그 문제는 또 추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국방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 그럼요. 국방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겠어요? 해가지고 누가 무슨 이득을 보겠어요, 저게. 다만 국방부의 의도는 없어요. 이득을 볼 거 없어요. 근데 청와대가 저렇게 해가지고 청와대가 얻을 이익은 있어요. 뭐 무슨 이익이겠어요? 국민을 상대로 우리는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으니 잘 봐달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없는 거죠. 박종화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시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견 좀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해요. 앞에 저기 최 의원님하고 우리 박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예. 그 원인이 어디 있던 간에 사실은 예. 무엇을 얻었느냐를 좀 따져보면은 이번 사드 논란 가지고 제가 우리나라가 뭘 과연 얼마나 얻었는지 생각해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끄러워지기만 하지 않았나 싶고 서슬퍼런 정권 초기 아닙니까? 서슬퍼런 정권 초기인데 대통령의 직접적인 워딩을 충격적이라는 말로 표현해갖고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한 게 과연 옳았느냐? 그 문제를 좀 짚어보세요. 제가 네. 아까 처음에 모두 발언해서 세 가지 약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는데 첫 번째 의문은 국방부가 왜 그거를 빠뜨렸을까? 지금 뭐 누락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통칭 누락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누락으로 표현을 쓰겠습니다. 국방부는 왜 사드 배치라는 이 중요한 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할 때 누락을 했을까가 첫 번째 여전히 풀리지 않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과연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뭐 진노했다는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표현까지 썼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청와대가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은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마저 말씀드리면은 예. 그렇게까지 꼭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는 잘못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사실은 조용히 확인해서 정리할 수 있는 수순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한테 뭐 전화를 했거나 조사를 해서 오찬하면서 네. 확인할 수도 있고. 궁금한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궁금한 건 의도가 과연 그럼 뭘까요, 결국에는 청와대는 무언가의 의도가 하나. 그러니까 예. 지금 잘 순항하고 있는데 예. 청문회 전국에서 약간 삐걱거리고 있는 거를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고 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 박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정의용 실장이 뭔가 용어의 혼선 속에서 일어난 해프닝 아니었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순들이 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우선은 그 이 전체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아직 안 끝났고 예,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외교적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아직 안 나왔고 상식적으로 사드는 레이더 하나하고 여섯 개 포대로 여섯 개 발사대 여섯 개로 구성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라고 예, 예. 한다면 과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최은식 전 의원께서는 청와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유는 추측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사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청와대 쪽을 좀 약간 옹호해 주신 분은 아무도 아니시네요. 왜냐하면 결론이 사드를 어느 쪽으로 내더라도 우리 외교 국방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국과 그렇죠. 미국 사이에서. 예,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방미하시고 방중하는 사이에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한 준비와 협상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설사 이 문제가 터졌더라도 이것을
공개화시키고 하다 보면 예측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정부의 태도가 의외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뭐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이 문제 가지고 또 이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사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침착하게 내부적으로 수습하시고 오히려 사드 문제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풀 수 있는 전략을 냉정하게 가늠해보는 그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의문점, 청와대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수를 두고 있을까? 강한 불쾌감 내지는 충격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을 정도로 공개적인 어떤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 혹시 백 변호사, 네. 사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군, 국방부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번 거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사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섯 포대로 구성되는데 네 개가 들어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청와대도 알고 있었던 얘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고가 누락된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이거 잘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크게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사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포대가 몰래 들어왔다. 몰래 들어와서 보고가 안 됐다. 이거는 정말 국기문란 수준이겠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야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단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고 잘못 보고가 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 지금 6개 말고 또 뭐가 4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보고 안 됐다고 착오를 했을 가능성이. 이해를 잘 못한. 네, 그렇죠. 착오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약간의 의도가 있다라면 이제 저번에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14년 때면 그때 이제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된 2004년 아니죠? 네, 2004년입니다. 2003년, 2004년. 네, 그 이전 협상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제 노회찬 의원이 공개했던 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국방부하고 외교부에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시 협상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근데 이 지금 이 보고서가 작성된 곳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 그러니까 청와대군요. 네, 청와대. 그렇죠.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문재인 현 대통령이잖아요. 이제 국방부의 그러니까 군에 대한 일단 불신이 이런 데서부터 좀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당시에도 이런 협상 문제에 대해서 왠지 그때도, 대통령과 네. 청와대 쪽을 좀 배제시키려는 그렇죠. 움직임이 국방부에 있었다. 또 하나가 이런 중요한 거네요, 게 그럼. 2014년 7월에 이제 그 NLL을 침범했던 이제 북한 그 경비전 같은 그 침범 내역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고가 누락이 됐어요. 그 뭐가 누락이 됐냐면 내려온 거는 얘기가 됐는데 그 북한 경비적 우리 측에 세 차례 무선응답을 했다라는 사실이 보고가 누락이 됐던 게 또 나중에 밝혀졌단 말이에요. 아, 그걸 또 국방부가 보고가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착오가 아니었다면 이런 다 알려져 있는 공지의 사실일지라도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을 이렇게 시킨다면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점점 큰 일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건 사전에 제압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강하게 나가지 않았을까. 뭐 추정하려면 그렇게밖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청와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들을 해보고 있는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한 가지 더 추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왜 이렇게 국방부에 대해 강한 불만 표현을 쓰며 강수를 두고 있을까라는 것을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어떤 외교적인 카드로 사드 배치 내지 전개 문제를 활용할 의도가 있었는데 이게 국방부가 그렇게 반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게 다 무너져버리니까 어떤 외교적 카드 하나를 날려버렸다. 그러면서 충격적이다. 그래서 화를 냈다. 이런 연결 고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은 예. 이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그 토론회나 이런 자리에서 한 게 다음 정부로 사드 문제 넘겨서 외교적인 어떤 카드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도의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런 배경이 있지 예,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국민 모두가 기억을 하죠. 그저 공개적으로 후보 입장에서 이 내기를 가지고 외교적인 일종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한 개 포대가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여섯 개가 다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개 포대가 여섯 개로 이루어졌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거나 조금 전에 저는 저 백성훈 변호사가 얘기한 거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전 두 가지가 겹쳤다고 봐요. 정용 저 안보실장은 오해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해를 하신 거예요. 오해를 하면서 혼자서 흥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보실장 정도가 이 문제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자리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에다가 군에 대한 불신도 같이 겹쳤다고 봐요. 겹쳤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것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내기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두 기와 관계없는 다른 내기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 개 포대와 관계없는 다음번에. 이번에는 가지만 다음번에는. 그런데 그 두 개, 여섯 기가 한 폐허로 싸고 쌍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박정하 대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오해를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국방부에 대한 불신 속에서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런 얘기들이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충격적이다. 진노했다. 예, 예. 이 얘기는 사실은 대변인 입장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대변인을 했지만은.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적어도 그 내부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얘기하는데 그냥 안보실장하고 대통령 둘 사이에 얘기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참모들 가운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전략무기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안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안 사안입니다. 보안 사안이 이렇게 내질러서 될 게 아닙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했어야 되는데 반대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고 대통령이 정해진 것 없이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앞으로 해가겠다고 청와대 운영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이런 무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나라가 6개 나라 있습니다. 6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사드에 배치된 위치나 어느 정도 숫자가 배치됐거나 돼 있거나 이게 무엇을 지금 저 준비하고 있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극비 보안 사항입니다. 우리처럼 몇 기를 들여와서 어디에 배치하고 지금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시시 각각 닦아발리는 나라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 수뇌부 인사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 수뇌부 인사가 그 언론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죠. 추측하는 것처럼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다른 그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거로 추측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는 또다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인사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이 주제 마지막 의문점은 지금 이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군내 사조직 얘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알자회 독사파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이런 사조직이 군내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의혹 제기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제 박정화 전 청와대비. 네. 마치 군 적폐로 이제 지목이 되면서 이 사조직이 뭐가 겨냥이 되는 듯 해요. 그리고 인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끄는데 정말 군내에 이런 사조직이 존재한 걸까요? 그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정권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알자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알자회라는 게 쉽게 설명드리면 서로 간에 군내에 있는 선후배들 간에 서로 알자 이래가지고 모임을 갖던 게 이제 알자 친목회 네. 같은 느낌이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김관진 장관의 이 독일 유학 관련해서 그 같이 뭐 인연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제 독사회 뭐 이런데 그 전에 쭉 보면은 사실은 옛날에 그 하나의 척결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군내에 인사를 독점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행을 하거나 이런 조직이 있는 걸로 확인이 사실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군 인사라는 게 굉장히 그 엄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군 내에서 뭐 자기들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일사불란하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유리한 부서에 배치가 되고 이런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저도 너무 과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일부 좀 듭니다.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고 지내는 친목회 정도 수준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사조직, 과거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 하나회와 같은 수준의 사조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으네요. 예. 제가 사실은 저 알자회 얘기가 나오는 순간 예, 예. 아 청와대 의도가 좀 다른데 있었구나 하는 확신을 저는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조직 얘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알자회와 관련돼가지고 적어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어느 하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알자회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아 청와대에서도 아 이거 뭔가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해프닝성 사건이구나 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런 기류가 꽤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에서 야 이게 그리 됐으니 이제 이 선에서 정리하고 정말로 다른 스텝을 좀 밟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느닷없이 그런 상황에서 알자회 얘기가 나오고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중요성이 중요한데요. 지금 그 초기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위험스럽게 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적폐죠.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강조하셨던. 최원식 전은 이 군대 이제 사조직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 이런 사조직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이 사조직과 관련돼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 소위 말해서 군내 라인이 있어서 인사를 독점해왔다라는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전 정부에서 사이에서도 잠깐씩 나왔는데 이번 요 사태를 빌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군내 사조직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국방과 안보 그리고 상당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군인의 어떤 공적인 체계를 넘어서는 사적인 체계가 지배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죠. 그런데 하나회가 문제가 됐다는 것은 그 하나회 회원인 분이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은 사실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군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건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뭐 그런 직접적인 회원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없어서 얼마든지 이게 견제가 되고 그리고 뭐 알자회 내부에서 그걸 넘겨줬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뭐 독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 갔다 온 분들은 뭐 그런 그 유학 이후에도 정보 교류나 뭐 독일의 어떤 군사 선진 군사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은 사실은 바람직한 면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보직들이 비슷하게 갈 수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만일에 이게 만에 하나 이번에 그 많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어떤 특정 인맥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거치는 게 아니냐. 보고서 파문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반응하시고 그다음에 그 배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사가 정리된다면 이건 또 하나의 또 인사 병폐를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건요. 이번 파문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지금 우리 안보실장이 그 지금 외교관 통상하시는 이제 정의용 실장인데 그렇죠. 외교관 출신입니다. 지금 사실은 대북 관계나 그 사드 문제 등등 때문에 국방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 실장님이 딴 능력은 좋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장악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용어나 아니면은 판단 이런 게 그래서 국방외교 전문가가 안보실장이 될 시점에 좀 반대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국방 라인, 국방부 장관 라인은 야당한테 협조를 받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장관들한테 보고받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그 호흡도 안 맞고 최적의 어떤 라인을 구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라인들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사드 문제나 좀 대북 관계 뭐 이런 것 원활하게 푸는 그런 해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드 보고 누락 파문 관련해서 세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잘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의도나 어떤 목적이 드러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사드 문제가 청와대와 국방부의 갈등 양상이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공이 또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 여당이죠? 민주당에서 사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야당은 여기에 벌써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패널께 제가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드 관련 청문회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 그 입장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훈 변호사가 좀 발언을 좀 드렸으니까 거기서부터 진행을 하죠. 이거는 청문회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일단 청문회는 반대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심각한 보고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그걸 가정을 하고요. 저는 이게 지금 보고 누락인지 착오인지 제가 아까 명확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보고 누락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드의 배치, 전개, 운영 과정은 사실 군사 기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사드 관련해서 이 보고 누락에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면 최초의 사드가 들어오던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절차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걸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물론 사드가 들어올 당시에 이 전 정권에서 뭐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이나 그전까지 국민들에게 뭐 사드 안 들어오겠다고 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기로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야말로 정치권에서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건 청와대하고 군 내부에서 조율해 나가면서 해결해야지 이걸 다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같은 경우 이걸 국기문란이라고 딱 규정을 사실 했어요.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기는 전개됐죠. 네 기는 보관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 네 기가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되고 전개가 됐다라고 가정하면 그건 국기문란이죠. 근데 그냥 있는 건 청와대 논평 그대로입니다. 청와대도 네 개 들어온 거 알고 있었어요. 이걸 국기문란까지라고 가는 건 너무 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청와대에서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이게 계속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권 문제도 문제지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벌써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 벌써 환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조용히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 엄청나게 높잖아요. 85% 역대 최고라고 예. 하는데 지금까지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 인사 잘하고 계신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역풍 맞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어떤 저도 거죠? 저도 백 변호사님이랑 입장이 같은데요. 네, 예. 이런 거를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국민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다 낱낱이 다 내놔야 된다고 생각진 않아요. 어설프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쓰리 노라고 해서 뭐 요구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고 예, 예. 결정된 바도 없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나온 것 때문에 그리고 어설픈 친중 정책 때문에 이게 꼬인 부분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사드의 문제에 대해서 왜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일일이 다 까발린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 뭐가 남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이걸 가지고 청문회까지 한다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당 쪽은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협상이 또 들어갈 텐데 네. 반대와 찬성의 협상인데 만약에 야당 쪽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그렇게 기밀 문제가 있다면 비공개로 청문회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굳이 청문회 안 해도 되잖아요. 무슨 정보위를 통해서 그 뭐 보고를 받고 아니면 국방위를 통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도 되지 청문회 하면서 비밀에 비공개 청문회를 며칠간 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저기 아직도 우리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불신이 있는데 예, 예. 청문회 비공개로 다 하면은 그게 안 공개가 될까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끝나고 나서 다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뭐 일일이 다 공개 다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최원식 전 의원께서는 이 청문회 개최 문제 찬반 논란이 지금 있고 있는데 어떤 반대, 쪽의 의견이 맞다고? 보세요? 저도 반대입니다. 아 반대인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찬반은 사실은 공론화시키는 게 좋은데요. 예, 예. 사드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드 청문회 가지고 이번에 누락밤 이런 걸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일단 어떤 청와대나 국방부 내부 보고 시스템, 예. 그 다음에 보고 내용 등 군사 기밀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 비공개로 하더라도 여태까지의 예, 관행상 보면은 다 나와서 뭐 언론도 막 취재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의원들도 해서 사실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또 예측치 못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치 못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있으면 사드 문제 가지고 미국도 방문해서 트럼프도 만나야 되고 예. 시진핑도 만나야 돼서 조만간 올 하반기에는 사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정리되더라도 정부나 우리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예, 예.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이 예측치 못한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정무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할 거는 내부적으로 묻고 그리고 다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이끌어내고 뭐 그 미국 중국 간에 예, 예. 설득을 하고 양보도 받고 이런 치밀한 어떤 전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걸 크게 논의를 확산시켜서 약간 다양화시킬 경우에는 그래. 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적으로 예. 별로 예. 중요할 게 없다라는 거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나중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 외교라인이나 국방라인이. 그래서 그런 면을 위해서라도 저는 안 하는 게 맞고 다만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거는 필요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결론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박성규 전 대변인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뭐 아까 전체적인 말씀은 아마 청문회 반대하실 것 같으니까 똑같은 질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예. 사실은 이 사드는 우리 게 아닙니다. 미군 예. 겁니다. 예. 미국 거죠. 근데 최근에 여러 인물을 통해서 드러난 미국의 생각은
뭐 한국 내부의 절차 문제를 이해하겠다. 뭐 마치 그래 이해해 주겠다. 이해한다. 뭐 큰 문제 없다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일부 이 현역 정치인은 와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사드 이렇다면 뺄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네. 약간 미국도 정리가 좀 안 되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 미국의 의도와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미국의 의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정의용 실장이 한국 네, 네. 국방장관 얘기를 저 오해했듯이 미국은 지금 최대한 외교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입장 이해한다. 이해 못합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 외교적인 언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을 나눠가지고 딕 더빈 상원의원이 와가지고 아, 참 이상하다. 우리가 미국 돈으로 해준다는데 반대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 전 그러면 뭐 우리가 그 비용 딴 데 쓸 수 있다. 이 얘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정말 사드 문제가 왜 지금 이렇게 얘기되는지 한번 그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네.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 옳았느냐, 절차가 어땠느냐, 뭐 보고 누락이 됐느냐 이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 답답해요. 사드 왜 들어왔죠? 북한의 위협 속에서 그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미국의 비용을 들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드가 들어오면 제일 불안해하고 제일 기분 나쁜데 어디죠? 북한입니다. 그 북한 다음에 기분 나쁜데 어디죠? 북한과 동맹관계 맺고 있는 중국입니다.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적어도 안보 측면에 있어서는 적대관계에 있는 양국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반대, 그쪽의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부한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안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하는데 사드는 명백하게 우리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다 제껴버리고 절차가 옳았느냐 그런냐 절차가 옳았다 그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요? 비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여론 다르다고 네네. 말씀드렸는데요. CNBC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에 관해서 보고 누락 충격적이다 조사해라 그러니까 CNBC는 보도를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거 CNBC 보도입니다. 근데 그 보도가 보고 국내에서 약간 기분 나쁘다는 평도 좀 있었어요. 아니, 기분 나쁠 수 있죠. 네네. 미국은 더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르티즈 재단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거리를 두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딕 더빈 그 상원의원과 얘기해서 아 이거 국내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국내 문제로 끝납니까? 미국에서는 한미 동맹 관계의 근본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야. 더구나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예측 불허한 트럼프 체제란 말이에요. 어제 그제 파리 기후 협정 트럼프 예, 예. 195개국이 그 들어가 있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입장에서 그냥 주저 없이 탈퇴하잖아요. 예, 예. 주저 없이 탈퇴했다는 얘기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세계 이른바 리더 역할을 하던 그 역할 이제 포기하겠다. 우리 거 이익 찾아가겠다. 우리 이익 안 되면은 그냥 뭐라도 다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미 한미 관계의 근본을 의심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길게 한 30분 넘게 이 사드 주제를 했는데 역시 이게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좀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요. 지금 뭐 짚을 게 많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인물을 좁혀보죠. 바로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점차 이게 혹시 뇌관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끔 사태가 흘러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위장 전입 문제가 점점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준비했는데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던 강 후보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그 큰딸아이가 미국에 있을 때 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제가 많이 봤고요. 아이가 다시 학군에 적응하는데 좀 더 편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다니던 이화여고에 꼭 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아는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근데 그때의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제가 당시 제네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고요. 저희 남편은 그 전입 과정에서 아무런 그 역할이 없었고 제가 엄마가 단독으로 한 일이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자, 지금 강 후보자가 해명을 통해서 누가 사는지 알지 못했다던 그 문제의 아파트. 자, 학교 소유로 다 드러났죠? 네. 근데 더욱더 문제는 그 집을 거쳐간 위장 전입을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또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 해명을 못하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친척 집으로 딸의 위장 전입한 거 정도, 그때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은 이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위장 전입도 낙마할 만한 사유가 있고 낙마할 필요 없는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지금 이제 이동이 되는 것까지였는데 이제 거짓말 논란을 넘어서서 이 위장 전입을 했던 아파트가 사실 어찌 보면 이런 표현까지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화여고의 위장 전입을 한 아지트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쳐간 걸로 지금 주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거든요. 이게 그 중구 정동에 있는 502호 그 아파트를 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위장 전입을 한 걸로 의심이 되는 그 중학교에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나이 또래 학생들이 25명이 거쳐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화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유명한 집안의 자제들을 원하는 그 학교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경호 후보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냥 은사님의 소개로 그곳에 이제 딸아이를 이제 전입을 시키고 네. 그리고 뭐 소유주는 누군지도 몰랐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후에 또 나오는 관계를 보면 이화여고와 지금 강경호 후보자 사이에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알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으면 사실 청문회에서 굉장히 곤욕을 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박정아 전 대표님. 네. 지금 이 정도 내용이 나온 거 보면 이화여고에서 그 아파트를 어떻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실은 특정 인물들을 위해서 제공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한 발언 중에서 또 귀를 잡는 말은 꼭 이화여고를 보내고 싶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은사가 소개를 해줬다 이 네. 부분이거든요. 꼭 보내고 싶었다. 이화여고에 대한 어떤 인맥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뭐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이신 이효 여사하고도 관계가 있다. 또 내지는 뭐 공교롭게도 그 학교를 다 동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아파트 전세권자를 갖고 있었던 교장 선생님 심치선 교장 선생님인가 그분이 이제 이화여고 동문 회장을 오랫동안 맡으면서 그 선후배 간에 이렇게 인맥을 쭉 관리를 해왔다. 그래서 모를 리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강경화 후보자가 그 비고시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노력을 통해서 저렇게까지 이제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어쩌면 그 동문 사회의 굉장한 그 힘이나 거기서부터 오는 페이버에 대해서 많이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꼭 그거를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중소도시에 조그만 학교 나왔는데 나와서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버거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강경화 후보자가 왜 저렇게까지 무리를 했을까라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공직자로 그 지명을 받거나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여차직한 사유 때문에 나는 이 공직에 맞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원식 전 의원님. 네. 사실은 위장 전입 문제가 사실 청와대가 처음에 위장 전입 문제 스스로 셀프 뭐 공개를 한 거죠. 밝혔을 때는 투기 목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학교 문제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죄질이 가볍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는 크게 문제 안 삼고 넘어갔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 단순히 학교 관련된 걸 하지만 이게 일파만파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칫 이게 그 고등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어 보이는 사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원래 위장 전입을 부동산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상당 부분 그 자녀들 예, 학교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 불공정한 거죠. 또 그래서 다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보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 최순실 사건이 이화여대 입학 비리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네. 학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같은 재단에 있는 이화여고에서 저렇게 좀 어떤 불공정하고 또 이 학맥을 상속시키려는 저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게
상당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지금 강경화 후보는 뭐 그 이전에 우수한 이력 때문에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참 이런 문제까지 드러나는 거는 상당히 이거 대통령으로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촛불 전국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재보궐로 이렇게까지 이런 사태 동안을 보면은 어떤 특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어떤 진실이 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렴풋이 드러나는 모습은 또 다른 특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국민들이 의문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박성규 전 청와대님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강 후보자를 보면 거의 많은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딸과 관련된 다 의혹들이에요. 네네, 보면은 그렇죠. 이중국적 문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위장전입 문제도 딸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그 딸의 사업체 운영 관련 문제까지 나오고 또 건강보험 문제까지 터졌거든요. 네네. 자, 딸 사랑이 큰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엄밀하게 구분하면 딸과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거 맞고 거기에 정말 심각하게 더해지는 게 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거짓말이 더해진 겁니다. 우리 그 후보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 정직성 얘기했는데 근데 본인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로 아니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위장 전입했던 학교도 이제까지는 위장 전입이라고만 봤는데 지금 드러난 상황을 가지고만 연결한다면 위장 전입에다가 특혜가 있었던 거야.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집을 제공한 그 꾸준하게 제공한 흔적이 있어서 특혜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아까 남편이 친척집이라고 했다가 아 친척집이 아니라 이화여고 전 교장 선생님 집이라고 하는 부분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또 저 딸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딸이 설립한 회사 가운데 회사가 있었는데 부하 직원이 거기에 돈을 투자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얘기했었는데 그 공교롭게 그 부하 직원이 본인과 관련이 있는 그렇죠. 그 부하 직원은 아니 무슨 얘기냐 내가 강경화 본인하고 얘기해가지고 상의해가지고 돈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거짓말에 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위장전입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벼운 경우도 있고 또 무거운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것이 가볍고 무겁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아예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미 위장전입 문제로 많은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봤고 그 청문회 때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걸 본 대통령이 이거는 아예 싹부터 잘라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독하게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가벼운 위장전입과 무거운 위장전입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탈세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탈세 관한 다운 계약서가 나오는 게 다운 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운 계약서의 다음 단계는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얘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가지는 말의 중요성, 지도자의 국민과의 약속의 중요성을 이번에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기 단계 인사를 하시면서 너무 상징성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는가. 저도 박수 쳤거든요. 저도 박수 쳤었어요. 아, 괜찮다. 저 인선 괜찮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했을 거요. 아, 문재인 대통령 참 잘하신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때 생방송 나오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보면서 그렇죠. 바로 그때 해설을 그렇죠. 좀 했었는데. 예, 예. 그 상징성에 너무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데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또는 여당에서 아 이거는 그래도 가벼운 거다 이건 무거운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정말 국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또 대통령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면 정말로 와서 국민에게 그때 당시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이상으로 진솔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것 절차가 필요하지 두루뭉실 넘어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강경화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을 걸로 보는데 어떠한 해명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분 얘기를 좀 간단하게 가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 청문회가 있기 전에 이분이 뇌관이 아닐까 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좀 맥없이 끝나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들이나 여론이 야당이 뭐 한 거냐 도대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숫자의 의혹을 제기해놓고서 막상 청문회 열어보니까 다 변명만 들어준 거 아니냐? 그리고 듣고 보니까 말도 되더라. 막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당에 지금 소속하고 계시니까 이런 비판과 지적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청문위원들의 실패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그 이 공직자 청문회가 쭉 이어져 오면서 2000년도부터 이어져 오면서
잘못됐던 부분의 단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책적 관심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그 정책, 정치적 행보 이전에 그 뭐 신상 털기에만 너무 집중이 되는 그런 청문회에 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오히려 그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정말 우리나라 이 기업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무슨 뭐 세금 문제니 무슨 논문 표절이니 이런 데면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저 뭐 음반파트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부인의 치료 문제로 그냥 한 방에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질문한 사람이 머쓱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보면은 저희도 청문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준비하는 청문위원들도 국민을 대신해서 청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진중하게 좀 노력하면서 검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당 이 지켜봤던 여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면 우리 같았으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냥 넘어가더라.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사실은 이번 청문위원들, 야당 청문위원들이 청문회 앞서서 그 노트북 이 겉에다가 김상조 아웃이란 이 피켓을 붙이고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여당 청문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바로 뛰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여당 청문위원들이 뭐 하는 짓이냐.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뛰는데 그거는 표현의 자유인데 그것도 모르나 보다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지금 야당 청문위 위원들이 좀 활약이 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요거는 뭐 변론을 하고요. 국민의당과 관련해서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이 청문보도 채택은 사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전에는 굉장히 강경했던 국민의당이 청문회 끝난 다음에는 뭐 약간 협조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자, 국민의당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굉장히 호감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김상조 후보나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총리죠. 제가 여태까지 여러 균형을 볼 때는 사실은 통과 깜입니다. 통과 깜인데 그리고 능력도 있으시고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다섯 개 원칙을 너무 강경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게 국민들한테 호소력 있게 투표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 부분을 이런 오히려 지금이 그 야당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래 봤더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양해 구한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융통성 있게 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털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는 야당은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대통령 공약 지켜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또 야당으로서는 또 국가를 위해서 좀 양보하면서 통과를 시켜주는 모습인데 저희가 이제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데 친한 이유가 저희는 정책을 가지고 많은 토론과 대화를 해왔고 저희 당이나 저희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있을 때도 그렇고 국민당 있을 때도 많이 오셔서 개혁 정책에 대한 조언과 호흡을 맞췄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개혁 마인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같이 식사를 한다할지 뭐 보면은 이분의 성품이랄지 검소함이랄지 드러나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우리가 못 받을 정도의 공적인 결격이 있다라고는 그런 느낌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청문회도 어느 정도 통과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최 전님께 이 질문 좀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이낙연 총리도 국민의당이 협조를 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럼 이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총무보 채택을 국민의당이 협조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가군 임명이 되겠죠. 자, 일각에서는 이걸 보고 국민의당이 너무 호남을 의식을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협조적 자세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는 사실 있습니다. 김상조 후보 호남인가요? 아니, 그 지적을 떠나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발목을 잡게 되면 호남 쪽 민심이 국민의당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좀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런 있거든요. 현실론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저희 당은 어쨌든 간에 사안별로 실증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당을 표방하고 나왔던 거니까요. 뭐 무조건 반대도 아니고 무조건 네. 찬성도.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은 이제 반대할 분이 곧 나올 테니까 그것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너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좀 드리는 게 되버렸네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중간지대 야당이라는 데는 사안별로 현실적으로 선택할 예, 수밖에 예. 없는데 이쪽 선택하면 이런 비난 받고 저쪽 그래서 양쪽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양쪽을 다 이렇게 끌어당겨서 우리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경우죠. 그런데 약간 그래도 이 다당제 속에서 저희가 실증적으로 계속 입지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백 변호사께는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요 주제와 관련드릴게요. 지금 이 최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높은 기준을 시작부터 세웠다. 소위 말해 노래로 치면 키를 너무 높게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지는 못하고 뒤에 수습이 안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동의하세요? 그런 얘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실에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에 정말 무난하게 그냥 통과가 됐을 정도의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속 보좌관에 의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그 원칙은 지키되 세부 기준을 뭐 인수위가 있었으면 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예, 예. 그런 과정이 없었으니까 양해해달라는 취지였는데요. 저는 사실 김상조 후보자 이 청문회하기 전에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의혹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 예. 근데 제가 청문회를 쭉 지켜본 결과 해명을 굉장히 잘하셨고요. 일단. 그리고 낮은 자세로 엎드릴 때 확실하게 엎드리고 생각보다 여론이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제가 어제 오전에 방송을 할 때 김경진 의원이 전화 연결을 하는 걸 보고 네. 우리 좀 당 좀 또 당론 정하려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일단 야당이 못했던 것도 못했던 거지만 김상조 후보 개인기가 워낙 출중했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그리고 그 낡은 가죽감.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와 네, 그런 모르겠어요. 것들이 종합이 돼서 물론 그 5대 원칙 때문에 뭐 바른정당과 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는 있지만 뭐 청문보고서 채택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다음에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이제 청문회를 봐야 그 이후에 이게 적격 부적격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성민 예, 저도 얘기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저 청문회에서 야당 잘 못했죠. 정말 잘 못했습니다. 아, 여당 의원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정말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도 짚어주지 못해서 예를 들면은 청담동으로 이사했을 때 부인이 그 지병이 있었다. 예, 예. 예, 저도 누구든지 뭉클하죠.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그런 팩트가 있다면은 다른 면에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부인이 학원 원장을 했다는 기록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픈 분이 그 학원 원장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학원이 등록되지 않은 학원이었다면 불법 교수였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못하고 그냥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나 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지난번 기준까지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세게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저는 그래서 아까 최원식 전 의원이 하신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이거는 두루뭉실 넘어갈 게 아니고요. 야당의 대표들 불러서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우리 이거는 좀 같이 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세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를 수석 회의에서 그 뭐 다른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에게 예, 예. 양해를 구하면서 정치화됐다고 얘기하는 것 예.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여정부 초반에 이맘때예요. 이맘때 예.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채택하지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고영구 국정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서동만 기조실장까지 네. 임명을 하면서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은 인사청문회는 참고하라는 얘기일 뿐인데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 이거 간섭하는 거다. 그리고 밀어붙입니다. 이른바 오기가 서로 간에 발동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참여정부와 야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협치의 틀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인데 통계를 보니까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청문보고 청문회가 채택된 이후에 제도가 채택된 이후에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경우가 33명이 있었어요. 33명이 있었는데 33명 중에 30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어요. 3명만 떨어진 거죠. 이걸 현실 그대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야당에서 비판하고 여론이 안 좋아도 대통령 밀어붙이면 당사자들은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얼굴 좀 뭉개고 가면은 그대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 깨자는 것 아니에요? 깨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그렇게 엄한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마당이 저는
야당과 얘기하는 이 절차를 한번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참 좋아질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인사청문회 얘기도 참 길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제는 이 인물 안 다룰 수가 없네요. 정유라. 자, 많은 분들이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 거를 보고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라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백성문 변호사한테 기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 기각을 시키면서 내놓았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먼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서 인도를 받아온 사람이 영장이 기각된 건 좀 처음 봤습니다. 아, 처음인가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못하러 범죄인 인도를 받았냐 그렇죠. 얘기가 아니, 그 어려운 거군요. 절차를 통해서 해외에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영장이 기각된다는 게 네.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기각 사유를 보니까 이해는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에서 바라보는 관점, 쉽게 말하면 검찰이 입증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하다예요. 가장 큰 부분이. 그리고 정유라가 들어올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엄마가 시켜서. 엄마가 알아서 했어요. 나는 금메달 갖고 가래서 갖고 갔어요.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방해, 그러니까 이대 학사비리와 관련해서 정유라가 뭐 돈도 실력이다라는 걸로 엄청난 국민적 비난을 받았지만 죄질만 놓고 보면 이 그 범죄에서 그림만 놓고 보면 최순실이 주도를 하고 정유라는 거기에 그냥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간 게 많은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뭐 정유라가 뭐 최경희 총장을 찾아가서 나 받아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업무방해에서 가담의 정도가 굉장히 경하다, 낮다라는 부분 하나고 청담고등학교에서 이제 결석하는 과정에서 예, 예. 공공처리역에서 뭐 허위 보고서 승마 옆에서 했던 것을 낸 게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그것도 본인이 뭐 직접 적극적 주도적으로 나서 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범죄 수익은 얘기하는 법률 위반이 뭐냐면요. 삼성으로부터 뇌물 78억 중에 일부가 이제 그 비타나 부인하를 말을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말로 전화시켜서 은폐했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 정유라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지금 죄질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좀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증거 인멸의 우려 관련해서 지금 범죄인도 청구할 때 검찰에서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럼 인멸할 증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 도주의 우려가 가장 문제였어요. 해외에서 들어온 거니까. 예, 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범죄 혐의의 중대성 부분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건데 그래서 뇌물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국외재산 도피 관련해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기재 예, 예. 범죄 사실 빠졌거든요. 그죠, 빠졌죠. 그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 아직 입증이 제대로 안 돼서 일단 구속한 이후에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구속 그 이후에 수사를 하게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진 않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검찰이 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피할 수 없어요.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할 텐데 지금 영장 심사를 마친 뒤 변호사입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한 말이 있는데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정유라는 자기 일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허탈감을 종료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한다고 했다. 뭐 그게 영향을 주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유를 지금 백 변호사께 설명을 했는데 덴마크 사법당국에서는 그만큼 범죄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범죄 인도를 허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중해서 왔는데 한국 사법당국에서는 중하지 않다라고 해서 구속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덴마크 사법당국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고 범죄 인도를 허용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거기서도 구금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금돼서 결국 굉장히 말해서, 오래 구금됐어요. 쉽게 말해서 쫓겨나야 될 상황이니까 한국으로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이런 입시 비리 같은 게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니까 이 업무방해 개념이 좀 애매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인도 안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얘기도 솔솔 나왔던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아마도 그 해외 재산 은닉 관련해서 예, 예. 무언가 자료를 보내고 그에 대한 공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범죄 인도 결정이 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서구 국가들은 그런 재산 은닉이나 범죄 재산 이게 굉장히 엄하게 나죠. 굉장히 엄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구나.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났고 그러면 오면 그 부분도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포함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빠진 이유가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가 아까 안이한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뭐냐면 네. 사실 그 암스테르담에서 정유라가 대한항공을 탈대 체포 영장 집행했죠. 그래서 12시간을 손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라 그러냐면 검찰이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나중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영장을 좀 일찍 집행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영장은 발부될 거라고 검찰은 본 것 같고 그 위에 추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어찌 보면 판단이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지금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재조사를 통해서 뭐 뇌물 부분이나 그러니까 어쨌건 최종 수익자는 정유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국외재산 도피와 관련해서도 정유라 기자회견하면서 제일 확실하게 거짓말을 한 건 변호사 비용, 보모, 아이 그 거기 체류 비용 이거 누구 되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최순실이 한국에 귀국하고 정유라가 바로 덴마크에서 구금된 게 아니고요. 그 한참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죠? 그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본인이 무슨 돈을 썼는지 모른다고요? 최소한 누가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검찰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냥 계속 모르쇠로만 가면 이분 빠져나갈 수 있다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 검찰 입장에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검찰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유라 씨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인멸 뭐 좀 시도했다라는 기사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뭐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또 심정적으로 좀 다시 청구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제 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것을? 네. 어떤 부분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에서 직접 증언을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 중에서 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한다 이런 부분을 있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미안하고 억울하셔서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또 SNS에 안 좋은 글도 올렸었고 그게 공연성이 있던 누구를 향한 글이었던 어쨌든 잘못된 글이면 확신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 아이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속상할 것 같고 정말 죄송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수업해서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걸 아는데 그 저는 다니지 않은 학교에 괜히 입학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분노를 사고 그 학생분들 입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전히 그 아까 학교 안 다니셨다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그 입학과 이제 학사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르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머님 면회 가실 생각은 있으신가?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이 안 된다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1살 정유라 씨의 모습을 다 보셨는데 박정하전 대변인께 질문을 드릴게요. 정유라 씨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철부지 전략. 나는 모른다. 다 엄마가 한 거지 나는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돌아가는 사정 자체를 알 수가 없음. 이런 약간 철부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라는 이런 주장이 통한 걸까요? 저는 뭐 재판부나 검찰 수사 아까 우리 백 변호사 검찰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 말씀하시는데 저런 모습들이 일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철부지 전략까지 전략이라고까지는 못하겠는데 갖고 있는 철부지가 검찰도 너무 쉽게 생각하게 했고 그다음에 그 영장 실질심사를 하시는 판사님께서도 다 들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 다 떠나서 변호인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작전을 변호인단이 잘 짰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그 우리 아까 화면에 나왔던 이경재 변호사님이 등장한 게 작년
연말부터 하잖아요. 차은택 귀국, 예, 예. 최순실 귀국, 예. 지금 정유라 귀국인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그 소위 뭐 관리를 해오셨을 텐데 이거 보면 국민적인 관심이 오를 때 어떤 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덴마크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귀국 시점 잡아서 이렇게 오는 것들이 변호인단이 너무 많이 고민을 깊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유라 씨 저 자체로서는 전략까지는 아니어도 갖고 있는 거 다 내보냈는데 오히려 그게 그 본인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정유라 씨가 귀국하면서 계속 질문에 엄마애가 시켜서 엄마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질문한테 똑같은 대답을 하냐 안 했을까 추정이 되는데 저희가 귀국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써보라고. 자, 저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도 심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원식 전 의원님. 그렇다면 사실은 검찰로서는 수사의 위기 아닙니까? 뭐가 구속을 단지 못 시켰다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입증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는 입장에서 예, 예. 저도 법조인인데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은 예. 지금 국민적인 감성이 너무 크고 약간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주범은 최순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예. 그리고 정유라는 상당 부분 개입의 정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종범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아니, 뭐, 하나요? 저희 법률적으로는 다 그래도 공동정범으로 구성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개입 정도가 낮으면은 양형에 있어서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기각 결정문 나온 거로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는 그런 가담이나 개입 정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법원은 상당히 냉정하게 판단한 것 같고 검찰로서 그런 걸 입증할 부담이 있긴 있겠지만은 네. 그 부분에서는 실제로 상당히 이제 국민 감성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지 여기서 억지로 처벌을 전제로 해서 하면은 그건 또 하나의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사가 안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줄 수 하는 검찰은 바랍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제가 박성준 대변인께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정유라 씨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면서 풀려나서 간 집이 엄마인 최순실 씨 소유의 빌딩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는 게 아버지인 정유라 씨는 어디에 있는 건가? 통상적으로 봐서 딸이 이런 고난을 거쳤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풀려났을 때는 아버지가 가서 맞이해서 딸을 보호하고 하는 게 통상적인 가정의 모습일 텐데 물론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부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윤혜 씨는 과연 지금 어디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을 물어봐달라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도 잘 모르는 걸 물어보셨습니다. 정윤혜 씨 그래요. 저렇게 정상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짐작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고 정윤혜 씨야말로 지금 언론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대한 가장 큰 부담을 가진 인물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건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정유라가 아버지랑 생활해왔던 게 아니고 어머니랑 생활을 해왔던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는 좀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들 가운데 좀 달리 보는 측면이 좀 있는데 뭐냐면은 독일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올 때부터 정유라 모습을 텔레비전에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천진난만해요. 무슨 뭘 기획하고 무슨 뭐 이렇게 연습하고 한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예. 철없는 아니 엄마가 저렇게 구속이 돼 있고 나라가 본인들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보니까 기자들이 묻는 얘기에 그냥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곤혹스러워서라도 자리를 피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예. 한마디 한마디 다 대답을 해주고 아, 참 철없이 귀하게 자란 집안의 딸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드는데 저는 영장이 이렇게 기각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백성 변호사 얘기한 대로 범죄인 인도 요청까지 해가지고 기각되는 경우 저도 처음 봤어요. 검찰이 굉장히 좀 무겁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무겁게 반성을 해야 하고 더 조사할 부분, 수사할 부분 해야 되겠지만은 독일에 보냈을 때 범죄인 인도 요청에 보냈다 그때 당시 혐의 내용하고 이번에 청구한 혐의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예,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외화 도피 문제도 예, 예, 있었을 예. 것이고 아마 뇌물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막 과장되게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고 나왔던 얘기들이 다 같이 독일에 보낼 때는 같이 연결이 됐던 것 아닌가. 그런데 따져보니까 지금 와서는 본인으로서 좀 정유라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저는 이걸 좀 좋게 본다면은 검찰이 굉장히 좀 흥분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흥분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엮으려고 했던 이 상황에서, 네, 예, 이젠 법조계 전체 분위기가 많이 좀 차분해진 것 아닌가. 차분해지면서 냉정하게 현실을 좀 따져보는 단계로 접어든 것 아닌가. 물론 법정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판단은 돼야 되겠지만요, 그런 판단 좀 해봅니다. 자, 이 정유라 씨 문제 뭐 검찰이 아마 재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 얘기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 오늘 귀국합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입니다. 이분은 자칭 스스로를 천재 싸움꾼이라고 말할 정도로 논란의 주인공에 항상 서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아마 6시가 좀 못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귀국을 하는데 공항에서부터 벌써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사입니다. 먼저 이 얘기는 박수경 전 청와대님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홍준표 전 지사가 오늘 귀국하면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리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예, 그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에서도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의 붕괴, 괴멸 상태에 있었던 당을 이렇게 예, 예, 세운 그 공로, 예, 그리고 그 리더십을 당에서도 발휘해주길 기대하는 분들이 있죠. 원당이 분명히 있는데, 개인적으로 예, 저는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로 예, 예,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지 예, 않다. 왜냐하면은 예, 왜냐하면은 대선 기간 동안에 홍준표 후보가 받았던 24%는 그럼 이른바 보수 정당의 괴멸에 대한 걱정을 가졌던 분들. 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고 건전한 야당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분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했던 분들이 결집한 그런 현상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네. 정당이 새로 서기 위해서는 믿어도 되겠다, 국민이 그 단계 그 아픔 딛고 뛰어넘어서 새로운 단계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새로운 리더십이 좀 필요하고, 확장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야 하거든요. 괴멸 상태를 어느 정도 추스려 놨다면 이제는 정상화시키면서 예, 예, 야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사람을 키우는데 참 너무 실패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상황.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인 바람을 가진다면 마크롱과 같은 정말로 신진 정치인이 그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이른바 자유한국당을 지금 그 기반으로 했던 그 역사 발전의 예, 과정에서 예, 했던 역할들이 있는데 그거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 기치 내걸고 좀 참신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도전하는 그런 모임들이 좀 그런 움직임들이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 도전을 할 것 같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홍준표 전 지사를 당대표로 추대해야 된다, 아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추대론과 비토론이 사실 맞서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또 현실인데 따져볼 게 있는 게, 박정화 전 대변인께 네, 질문 드릴게요. 자유한국당 내에 홍준표 전 지사를 빼고 사실은 이렇다 할 인물이 없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과연 이 상황에서 친박이 다시 등장할 것이냐, 그게 어렵다면 그럼 누가 대안이 있느냐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또 제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뭐 자유한국당 지금 안에 있는 현실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총선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은 친박 소위 말하는 꼴박들의 이 전횡. 예, 예. 그리고 그 청와대 거수기 노릇 뭐 이런 데서 시작했는데 지금 다시 또 돌아 해가지고 그 단단히 지지율에서 24%까지 받았다고, 그게 네, 마치 뭐 굉장히 엄청난 지지를 받은 것처럼 당이 재건됐다고 하면서 지도체제부터 바꿔서 다시 당권을 잡겠다고 하는 게 친박의 계산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홍준표 지사, 전 지사 말고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밖에서 황교안 총리를 모시니 아니면 뭐 여러 인물이 진영했던 김병준 총 저 예, 후보자를 모시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현재 모습이고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버텨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여기서 바뀌고 변화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말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비록 뭐 남의 다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뭐 하지만 우리는 좀 같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인형에서 보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정권도 이제 새 정권이 탄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고 어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어지고 그냥 당권만 잡고 어떻게 유지만 해가보자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사실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홍준표 지사도 사실은 표이 많이 결집은 시켰습니다만 예, 예. 대선 때 과정 쭉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발전시켰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퇴보시킨 장본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공백기나 아니면 그 시간을 좀 텀을 좀 두고 국민적인 판단을 받으려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꼭 옳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홍준표 지사를 기억하시는 단어들이 바로 바퀴벌레하고 낯설입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민낯과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백성구 변호사.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여론조사가 의미심장한 게 있었어요. TK 쪽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에 뒤지는 숫자가 네.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꼬여가고 풀리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텃밭 중에 텃밭이라던 그 TK마저도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론조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가장 안타까운 건 보수,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가 같이 가동이 돼야 사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춰가면서 발전을 할 텐데 네. 보수가 완전히 사실 괴멸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홍준표 지사가 신보수주의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 신보수주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신보수주의 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 홍준표 지사가 얘기한 뭐 종북 좌파라는 얘기 참 많이 하시죠.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쭉 보면 네. 그냥 반대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지금 일단 근데 아이러니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수행 지도 85% 정도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대립각을 세워야 될 때 정작 아 저때 또 발목 잡내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 못하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쨌건 제1야당으로 이 당권을 누가 갖느냐에만 지금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수를 재건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겠다는 얘기는 제가 사실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부터 탈피를 해야 그러니까 그게 자유한국당이 됐든 바른정당이 됐든 나중에 그게 또 보수가 또 합쳐서 무언가를 해나가든 간에 변화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는 점점 더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좀 안타깝습니다. 최원식 전 의원께서는 여의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저런 모습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보수가 예. 상당히 그 냉전체제나 남북관계에 의지해서 많이 자기 역할을 규정시켜 왔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난 예. 새로운 체질 변화, 내용 변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모습들이 결정적으로 파국을 일으킨 게 이번 촛불 시민 혁명이고요. 그러면은 그런 시대 변화에 따른 냉정한 자기 검토, 성찰, 반성이 먼저 되고 그래서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어떤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24% 사실은 대단한 표죠. 그런데 선거 과정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기존의 틀 그대로 이용한 선거 방식으로 24%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는 어떤 뭐, 이념 대립 구도, 그렇죠. 이념 대립 구도, 그 다음에 계속 네거티브 중심, 그 다음에 종북 예. 뭐 이런 식으로의 대립각 속에 하는데 새로운 정책 제시나 어떤 진보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도 지금 보수들이 상당히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나아가고 있는 게 세계사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거운동을 이끌었으면 표를 적게 받아도 지금은 오히려 여론조사가 좀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더 골깊은 스스로의 반성을 거쳐서 만드시고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지사는 좀
부적격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사람이 없더라도 그런 어떤 내부적인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 분이라면은 오히려 그분이 장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총선도 시간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지 보수가 제자리에 서고, 그리고 사실 보수가 제자리를 잡아야지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은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경쟁 야당에 계신 국민의당에 계신데도 보수가 지금 제발 좀 자리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네, 네. 사실 이 질문은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 드릴게요. 오늘 귀국을 합니다, 홍 전 지사가. 그러면 아까 예상했던 대로 만약에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친박은 홍준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또다시 해외에서 간접적으로 다툼이 있었지만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친박과 홍준표 전 지사의 싸움이 또다시 시작이 되면 이거야말로 보수층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진저리를 칠 노릇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조금 전에 이제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죠. 네,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대선 당시에 그 정말 거의 괴멸 상태에 있는 당에서 그 정도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합니다. 평가받아야 하는데, 친박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 자체 자격 자체가 없다고 봐야죠. 다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친박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의 상황이 더욱 민망한 것은 뭐냐면은 국민의 눈을 의식하는 어떤 생각은, 마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입장에서도. 예,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국민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고려가 없이 끝나자마자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이른바 세력 싸움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아까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 하긴 했지만은 저는 사람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없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참여정부 만들어낼 때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 기반이 아주, 네네, 형편없었죠. 그런데 자기 소신과 자기 정책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국민 앞에서 얘기했을 때 많은 당원들이 지지를 해줬고, 결국엔 대통령까지 뽑아서 참여정부를 이뤘던 것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초선 의원들, 재선까지도. 이건 누구 몫이다, 누구 몫이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한번 생각하고 있는 정치의 어떤 비전을 강력하게 좀 제기하고, 그 새로운 사람의 변화를 통해가지고 역할을 새로 만들어내서 이른바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야당의 역할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전당대회가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국민의 외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얘기가 나온 김에 대선에 낙선한 다른 대선, 전 대선 후보 얘기도 좀 짧게 해보죠. 안철수 전 후보. 네, 예. 지금 어디가 계세요? 지금 전국을 돌면서, 예, 당원들, 지지자들, 그다음에 국민들을 만나면서 뭐 사과 인사도 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 그래도 끝까지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회도 밝히고,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전국에 좀 지역을 돌아다니고, 예,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서 보이지 않는 거군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언론 노출은, 예, 예, 상가하는 게 맞겠죠. 패배한 입장에서. 그런데 이런 일각의 주장입니다. 이게 제가 이 주장을 좀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부에서는 대선에 이제 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자중하는 거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러십니다. 이제는 정치가 아닌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까지 좀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주장일 수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예, 안철수 대표가 대선 패배한 이후로 약간 국내나 이런 데서 떠나 있었으면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거는 맞는데, 정치 포기는 사실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정치인으로서는 낙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뭐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많은 그런 굴곡 속에서 여러 차례 사실은 낙선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는 그 자기 신념이 있다면은 그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 어차피 또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은데, 조금 여유 있게 지금
그나마 언론 노출 주시고 전국 도시니까 전 낮게 보는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좀 외국에 가셔서 좀 개인적으로는 프랑스 가서 이번에 그 이 마크롱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를 예, 예. 하고 있는지를 그런 걸 한번 보고 오셨으면 어떻게 이러는데 그런 건 아쉽지만 그래도 정치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대선 직후에 그런 조언을 좀 드리지 그러셨어요. 뭐 서로가 경험이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약간 좀 아쉬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백 변호사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예, 최근 지역을 돌아다닌 행보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저번 대선에서 가장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상을 심하게 입은 분이 네. 안철수 대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준표 후보에게 밀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적폐로 규정한 그런 그 자유한국당에게도 밀렸다라는 게 개인적 역량의 한계를 보여줬다라는 분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안철수 대표가 향후에 또 이제 대선 도전을 하실 계획이라면 네. 이제 전국을 돌고 그다음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좀 제시하고 본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나온 김에 이분 얘기도 좀 해보죠. 바른정당의 유승민 전 대선 후보입니다. 지금 바른정당은 이달 말에 아마 당대표, 새로운 네, 당대표를 그렇습니다. 뽑는 행사를 열죠. 네. 유승민 후보 전 후보의 당대표 도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제 그저께 뭐 언론 보도 통해서 이미 네, 다 예. 소개가 됐지만은 유승민 전 대표는 이제 이번 당대표에는 출마 안 하시는 걸로 마음을 먹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홍준표 거언을 하시는 다른 모습이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번 대선을 통해서 받은 6.8%가 아주 절묘한 국민들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지지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 씨를 말려버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저희가 예. 바른정당이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승민 후보는 그동안 대선 기간 보여줬던 이 보수 개혁이라는 모습을 잘 이끌어갈 자산으로 또 이번 당대표는 저희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갈 수 있는 젊고 신선한 리더십을 또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그 과정이 성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 대표도 전 당분간은 그런 일을 하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또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의 새로운 리더십은 지금 어떤 분들이 도전할 의사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숫자는 많지 않은데 또 다선 의원들이 여러분 예.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 계셔서. 저는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뭐 김영우 의원, 김세현 총장, 뭐 김용태 의원, 이혜은 의원들 이렇게 각각 그다음에 그 황영철 의원 등등에서 한 3-4선의 의원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며칠 좀 지나면 전 후보군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혹시 김무성 전 대표가 또 도전하시는 건 아닐까요?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아까 뭐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두 분이 이제 당의 그 고문 원로 어른으로서 당을 이렇게 그 외부로부터 오는 바람을 차단해주는 이제 병풍 역할을 하시면서 저희는 이제 세대별로 그 선수별로 잘 그 체계가 갖춰진 모습으로 이제 당을 좀 이끌어갈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유승민 전 후보는 당권 쪽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김무성 대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김무성 전 대표님도 이번 당권에는 그 도전 안 하시는 걸로 저 알고 있고요. 다른 그 이렇게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데 계속 역할을 주시는 새로운 걸로. 리더십이 등장할 네.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딸에 대한 사랑이 과도했던 걸까요? 두 명의 어머니가 이슈의 중심에 섰는데 그 해명이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